난 유패라고 함. 오, 템포 약간 렉이 있네. 예, 오늘 찍을 영상 때는 YGOPRO 유교프로 영상입니다. 네, 여러분 유교프로 카페가 전용 카페가 있으니까 저희 카페에서 찾지 마시고 유교프로 전용 카페에서 찾아보세요. 아이고. 그래서 일단 오늘 찍을 영상 유교프로 영상 중에서 네, 어느 분이 이제 뭐더라 땅속성 제가 그때 한번 뭐더라 항아리 덱을 맞춰가지고 그 땅속성 덱 겸사겸사 항아리 덱 맞추니까 물속성 덱을 맞춰달라 해가지고 이게 또 물속 네 물족 덱이었나 아니면 물아 그러니까 물속성 덱을 맞춰달라 해서 또 뭐가 있을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설 여부 3세가 나왔잖아요. 네, 그겁니다. 전설 여부 3세 덱입니다. 근데 뭐더라 이게 물속성 덱이어가지고 뭐 어떻게 서포트 카드가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이제 물속성 이게 해룡 덱이라면 이제 머메일밖에 없어가지고 머메일이랑 섞을 수 있을까 싶었더니만 또 여기는 전설의 분도 하필 전사족이어가지고 역시 어부요. 하필 어부여가지고 얘가 전사족인 바람에 그게 이제 그 머메가 콤보를 못해서 그냥 다른 잡몹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전설의 여부를 뽑는 형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머메이드 싫어하는 관계로 네 그거는 이제 집어쳤고요. 에 드로웨이 해가지고 여기는 전설의 도시 아틀란스 네 아틀란티스 네 바다로 취급할 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바다가 이거 바다 그냥 바다도 못 집어넣으라고 이거 때문에 왠지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이거랑 콤보할 수 있게 네 참고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셀비즈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는 호의 결의 이상이랑 코다로스 뿐입니다. 온도 이번에 호의 결의 이상에 집어왔어요. 일단은 네 최대한 좀 굴리기 쉽게 욕망의 검치 넣어가지고 네두장 되돌리고 세장 들어갈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여기는 작은 파도로 물속성 전부 파괴시켜서 여기는 이제 전설의 여부 소환시키기 쉽게 했고 그리고 이제 블랙홀 아 이거 참고로 오시지 예 참고로 이거 오시지예요. 이건 뭐 기본 카드고 셀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호의 결계선으로 최대한 버텨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호의 결계선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는 셀비지 넣었고요. 그리고 워터 헤즈럭 카드가 이제 페이스 레벨 4 이하의 물속성 몬스터를 이제 한 장을 특산시킬 수 있어요. 결계선이 일단 레벨 4기 때문에 일단 맞기도 하고 다른 카드도 소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전설의 여부는 전설의 도시 아틀란스에 이제 콤보를 네, 취급되면 레벨 4로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좋은 콤보 될까 생각해서 이렇게 놨고요. 수신의 부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효과로 파괴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결계선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하나 줬고요. 경유소생이라는 걸 집어넣는데 물속성 몬스터 전투 또는 카드 효과로 파괴되기 위주로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결계선 파괴려고 일반 소식에 파괴시키잖아요. 그때 경유소생을 다시 한번 소환시켜가지고 네, 상대의 500레프까지 데미지 주는 뭐 그런 콤보를 해보기 위해서 잘안 쓰는 카드인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집어넣어봤고요. 해룡신의 가호 같은 경우는 레벨 3 이하의 몬스터는 전투 효과를 파괴되지 않는데 여기는 전설의 도시 아틀란스가 레벨 4, 네, 레벨 4를 레벨 3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호로 받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안나로델에 대비해서 일단 한 장만 집어넣었고요. 근데 이게 좋으면 이제 두장 집어넣고 한장더 집어넣고 그럴게요. 근데 어차피 이게 또 있어가지고 물속성 몬스터 암염 표시로 존재할 경우 물속성 이외의 몬스터 일반성 특성을 사용했을 때 자신 네, 그 몬스터는 수비 표시가 되기 때문에 또 여기는 지킬 수 있는 카드도 아이스만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런데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이 은근 알만한 이런 덱 같은 경우는 그냥 상관없이 그냥 바로 이제 게임하면 되는데 이런 건 이제 아예 덱 구조가 뭔지 모르니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액트를 아직 안 맞췄어요. 제가 지금 이제 맞춘 지 별로 안 네. 뭘 맞출까 고민하다가 이제 맞춘 거여가지고 액트도 언제나 그랬듯이 물 속성으로 가겠습니다. 속성은 이제 물로 가고요. 최대한 이제 물로 맞추기 위해서 뭐 거의 제가 이제 속성을 안 쓰다 싶긴 한데 오 은근 많구나. 어? 레벨 3 이하의 엑시즈 모사냐 엑스트라 덱 특산시킬 수 있네. 신기한 카드 나 집어넣어 봐야지. Get here. 너도 get here. 몰라 좋아 보인다 get here. 너도 좋아 아크나이트 아크나이트 get here 일단 집어넣고 보자. 그리고 뭐였지 얘였나 여기는 바하무트 샤크가 물속성 레벨 3 이하의 엑시즌 몬스터냐 엑스트라 덱에서 특화시킨다 했죠. 좋아요 레벨 3짜리 또 뭐가 있을까요. 파멸의 시드 골렘은 좀 내가 아프고 자신패 필드의 레벨 3의 몬스터 전장을 겹쳐 소환시킬 수 있다. 물속성 몬스터 전장을 발동할 수 있다. 이터널 직접 공격을 써서 상대 플레이에 공격과 직접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얘는 넣고요. 뭐 일단 얘 한번 넣어보고요. 뭐가 좋을까요?
걍 예뻐 사람들이기로 했다. 뭔지 모르겠지만 걍 예쁘다. 그래, 2판 4판이자 그냥 공격률을 하고 싶을 때 이걸로도 이게 내2000 까고 계속 공격해버리지 뭐. 대근 이렇게 대충 맞춰봤네요. 오케이, 네, 제대로 섞어주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오늘의 저의 이제 또 샌드백이 될 카오스 드래곤 덱입니다. 언제나 샌드백이죠. 이런 드릴 때는 그냥 카오스 드래곤 짱짱한 이렇게. 아, 패가 예상대로 나와버렸네요. 이럴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중에서도 그런가 몬스터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서치 카드가 없기 때문에 또 하필 그것도 어떡하지? 아, 이거는 다시 한번 돌릴게요. 어차피 이번 이제 제 영상 목적은 전설후보 3세를 소환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패가 나올 때까지 약간 좀 기다리는 형식으로 할게요. 아, 바다로 취급하는 카드가 없구나. 얘가 이제 바다란 카드 묘지, 네, 바다를 이제 묘지로 보내고 상대 피드에 존재하는 카드 두 장을 이제 묘지로 보내는 고다로스 쓰레기였구나. 난 지를 버리는 줄 알았더니만. 난 지를 버리는 줄 알고 집어넣었지. 안 됐어. 강력한 카드 한 장이 필요해. 강력한 카드가 한장 필요해. 안 돼. 어쩔 수 없다. 이제 최강의 에이스 카드는 번경인 걸로. 하. 오, 오! 브레이크 블루 스킬이군. 저 덱이 세트 하는 게 브레이크 블루 스킬만 건 없지. 이걸로 가져놓은 것도 있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 났기 때문에 이걸 돌리고 세 장을 내 들어갈게요. 원래 그런 줄 알았네. 멍청한 짓이었군요. 어차피 세트 하는 건 저거 하면 되지. 갤럭시 사이클 되고. 허. 예상치 못했다. 예상치 못한 히든 카드. 자, 콤보하거라. 난한 방에 날려주게. 진짜 바다도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오후의 결계상. 일단은 이제 콤보를 합시다. 결계상 소환시키고, 여기는 이제 경류소생 집어넣고, 해신의 가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엔드를 할게요. 좋아요. 일단은 상대가 특산을 못하게 하는 결계상이 났어요. 이거 진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콤보가 맞을지. 자유 체인지구나 저거. 어떻게 될까 그럼? 오, 맞구나. 오. 일단 바다가 나오면 레벨 3어치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콤보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일단 결계상은 특산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일단 카오스 대우는 되게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지명타 이렇게 주기 때문에. 파괴될 것처럼 그냥 발동을 시켜버리고요. 딱히 의미는 없지만, 레벨 4여가지고. 아, 결계상 레벨 3이면 참 좋지. 진짜 사귈 텐데. 네, 겁먹죠. 메인 필드 일부러 전결 안한거 보니까 뭐 상관없었던 것 같은데. 아, 네. 솔직히 이 덱으로 이제 전설의 보 3세 소환시키기 드럭거려요. 일단 이거 한복하고요. 전 성공만 하면 돼요, 오늘. 괜찮아요, 여러분. 오브 3세 소환시킬 수 있다. 어? 아, 오브 3세는 나왔는데. 아, 어부가 나왔는데 어부 3세가 안 나왔구나, 지금. 일단, 아틀란스의 전설을 공변이 2100으로 그냥 뻐겨버리고요. 어차피 뭐 내가 이긴다. 안 돼! 안 돼! 네네, 아틀란스의 전사가. 3세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어쩔 수 없다. 전설의 후보 3세. 아, 점설의 후보를 소환시킨다. 바꿔치기도 딱히 의미가 없는 카드.
바꿔치기 대 딱히 의미 없는 카드. 젠지 의미가 나이. 젠지 의미 나이노 데스. 아, 맞나 이게? 까먹었다. 아, 저 되게 갤럭시 사이클론이 들어갔구나. 사이클 버리는 게 좋아가지고. 오? 하? 덱 돌리기 너무 힘들어. 덱 돌리기 너무 힘들어. 너무 고전적이야. 2대 실패. 아, 이거 전설의 어부가 레벨 5여가지고 어떻게 가져올지 모르겠네, 이걸 진짜. 아니, 증원이라도 가져올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어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 이걸 진짜 순수 드로우를 뽑아야 돼요. 이 소환시켜볼 때 딱히 의미 되게 좋지도 않고, 솔직히 말하자면. 아, 소환시킬 때 피드 전부 제외하고, 이 턴에 한 2카드 공격할 수 없고, 이 카드는 이제 전투 효과를 파괴되지 않고, 마법 함정 카드 효과를 받지 않는다. 한 턴에 한번 자신 메인 페이지에 발동할 수 있다. 제외된 카드 표지 중에서, 이 턴에 전투 효과는 데미지가 한 턴에 한 번에 배가 된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욕망과 겸엄의 한가를 집어넣었다. 일단 욕망을 집어넣을까? 안돼안돼안돼 멘붕 가지마 이 친구야. 위저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딱히 모험성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천사 덱이었으면 뭐 좋았을 텐데 이렇게 집어넣고요. 아이스방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은 경유선이 좋다는 걸 알았죠. 헤롬신의 거는 이제 혹시 제 예상대로 비록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았고, 일단은 욕망의 곰치가 있으면 몬스터 더 많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욕망의 곰치 일단 남길게요. 일단은 근데 몬스터 많으면 좋을 텐데 말이지. 해룡 다이 이거 다이달로스 집어넣을까? 심각하게 멘붕했나 보네 나도. 욕망의 조각을 대고 좀 페드로를 더 할까? 아니 그건 별로 좋지 않아. 좋아, 이렇게 돌려보자. 저 세장 집어넣는 게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을 거야. 하, 벌써 제외될 카드가 있군. 제외될 카드가 있군. 우와. 니 요즘, 갑자기 오늘 왜 이러냐? 오늘 카오스들은 갑자기 왜 이러냐? 갑자기 전개가 잘 되시네? 미쳐 돌겄다. 미쳐 돌겄다. 아, 전설의 어부 3장 어떻게 뽑지? 진짜 이거 어떻게 뽑지, 이거? 뽑을 방법이 없어. 이 빙형씨도 집어넣는데, 일부러 지금. 아, 그럼 페드로만 엄청 오질라게 해가지고, 아, 뭐 소환시키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면 재미가 없고, 뭔가 이렇게 딱 지금 속성을 맞춰, 그러니까 물대가 맞춰야 되니까 물대처럼 약간 돌리게 해야 하는데. 욕망의 한을 집어넣을까? 아니야, 그만 멘붕이. 그만 멘붕이. 아무래도 욕망의 한은 아니지. 어머, 카드 여기 긁어져 있어. 미쳐 돌겄다. 이번엔 내가 후궁인데 호우의결이 생각났어. 어우, 상대가 많이 끈 다행이야. 좋아. 모든 걸 하는 거야. 이한 번에 모든 걸 걸겠어. 결국에는 공격과 수비력 200, 예, 1200씩 만들어버리고. 저기, 안면 표시로 갖고 나면 효과가 발동될 것 같아. 가능할걸, 이게? 그렇죠. 아, 안 되네? 뭐야, 왜? 아니, 아닌데? 세트전 카드는 뭐 저거 뭐, 뭐시 그거 때문에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니까, 세트된 카드를 이제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암묘 표시를 바꿔버리면 뭐 파괴만 안 되는 말 있었는데, 역시 지랄이었군. 여러분, 룰을 잘 읽읍시다. 오케이, 결계선은 일단 이기고 있자. 어차피 둘다 공격력 수비로 1200인 거. 안 돼! 아야, 역시 목소리 너무 크다. 세비지 작전 나와라.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심연의 주문자 소환시켰어 이걸. 아 진짜
지면에 숨어져, 숨어져 누면 공격력이 존나, 아니, 되게 높아져서 좋긴 한데. 존나네? 아, 때렸다! 때릴걸. 오른쪽 때문에 오류가 아니었구나. 난 저거 안 나오길 오류인 줄 알았더니 뭐 오류가 아니었구나. 그냥 패가 망했구나. 그냥 패가 망한 거였구나. 미안. 난또 오류인 줄 알았지. 요지에서 못 쓰게 하려고 저걸 하기도 좀 애매하고. 얘네 소환 시키기도 애매해 지금. 그러면 이제 전설의 오브도 못 쓰고 적을 소환시키면 이기승인데 전설의 오브를 못 쓰고 이 덱은 전 지금 오늘은 전설의 오브 소환시키는 건데 패가 망했나? 잠깐만 버린 카드를 보자. 아싸 시스템 오류. 애니아이 시스템 오류 났다. 좋아 이제 이렇게 된거 그냥 시스템 오류 즐길시다. 그러니까 원래 저거 시스템 오류가 그러니까 지금 NEI가 지금 오류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가 할수 있는 활동을 지금 못하게 하는 건데 지금 뭐잘 되죠. 그럼 전설의 오브 3세대 이제 쉽게 뽑을 수 있고 뭐 저요 전설의 오브 소환시켰으니까 좋죠. 그렇죠.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아니지 그치? 그럼 아닌 거 알지 얘들아. 뭐 저도 즐깁시다. 저는 나오기만 돼요 솔직히 말하자면. 괜히 오류난 거 제가 알 바이고. 보통 이제 오류나면 제가 이제 그냥 이제 안 하냐 그냥 이제 다시 바꿔서 하는데 이번에 하기 그러기 싫네요. 이번에 저도 그러기가 싫네요. 지금 전설의 3세 뽑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상대 묘지에서 야 이거 할수 있잖아. 유격불 전체 올려놓은 거야 지금? 헐 헐 개쩌는데? 전설의 3세 나와라 솔직히 이제 3세 에이씨 아, 3세 나와서 만화 마무리만 지으면 된다고, 얘들아. 내가 일부러 지금, 내가, 오르다는데 일부러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근데 또 상대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가 또 결국에 세 장이에요, 지금. 야, 쟤 덱말살로 지겠는데? 잠만, 저쟤 덱말살로 지겠는데?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어? 왜 상대 묘지에서 못 소환시키지? 예, 잠시만. 야, 오늘 유교프로 되게 막았더니만 진짜 맛있게 갔네? 아니, 여러분, 카드 트루프는 솔직히 손대는 거 가죠? 가능하죠? 네, 진짜 아시죠? 이거는. 이건 아시죠? 솔직히 여러분. 카드 트루프는 소환이 됩니다. 왜 이러니? 왜 이러니, 유교프로 오늘? 어우, 참 마음에 안 드네. 왜 이럴까요? 시샷, 죽은 자에서 상대적인 자신 또는 묘지,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루미나스나 이런 게 소환, 루미나스, 여기는 루미나스나, 아니면 루미나스 안 나왔구나. 카드 트루프나, 여기는 라이덴 분명히 소환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아무리 이제 덱에서 묘지를 보내줬다 해도, 한들. 이게 소환이 가능한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룰을 개판을, 내가 룰을 살짝 모른다 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 나도. 아니, 오늘 유격풀 왜 이래? 오늘 유격풀 왜 이래? 아, 이게 한번 올려놓으면 이게 전체 올려놓는구나, 지금. 아. 아, 그렇구나. 상대 카드를 지정을 못하면 오류가 생겨버리구나. 어, 됐다! 뭐, 제가 약간 아닙니다. 저는 이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3세 선시켰다. 이거 피드 하나 찍어줄게요.
이렇게 해야지만 3세를 뽑을 수 있네. 죽인다 아주 그냥. 덱 한번 죽이는 덱 맞춰줬네. 뭐 그래도 미션은 성공이네요 일단. 어부를 이제 전설의 어부, 전설의 어부 3세 소환시키는 거. 근데 전설의 어부 같은 경우에는 소환시킬 때 되게 잠깐만. 특수한 성공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상대 피드의 모든 몬스터 전부를 제외한다. 아, 제외 카드가 없었구나. 그리고 네, 받지 않는다 뭐 이런 효과가 있는데 소환시키면 공격력 2500, 공격력이 2500이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소환시키면 피드의 몬스터 상대 몬스터를 전부 다 제외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투 효과를 파괴되지 않고 마음 효과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메인 페이지 시에 그거 발동할 수 있, 네, 자신 메인 페이지에 발동할 수 있는데 제외되어 있는 상대 카드를 저보다 네, 묘지로 되돌리는 것으로 상대가 받는 전투 효과 데미지를 배가 되게 할수 있는 아주 대단한 카드입니다만 소환시키는 게 너무 까다로워요. 일단 전설의 어부는 쓸데없이 레벨이 5여가지고 공격 1850밖에 안 되는 몬스터인데 공격력 레벨이 5여가지고 아틀란스 레벨 4로 낸다 한들 전설의 어부 3세 뽑으려면 이런 카드가 이런 그러니까 몬스터를 좀 저지 저 네. 몬스터를 좀더 집어넣어가지고 욕망의 검치로 3장 들어오는 걸 약간 좀더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여기는 이제, 셀비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필요가 없었는데, 솔직히. 셀비지 말고 여기 갑부고블린, 그 다음에는, 뭐 일단은, 패를 들을 수 있는 항아리 종류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덱을 줄이게 할수 있는 뭐, 전사적 물속성 집어넣은 다음에, 증원 넣어가지고 이제 가져오고 뭐 그런 형식으로 해놨는데, 네, 제가 좀 약간 좀, 너무 결계성에다 의지하려는 만큼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덱이 좀 엉망이 됐었는데, 일단은 3세를 소환시켜서 마무리 지었다는 거에 좀 의미를 갖추시다. 아무리 이제, 오류가, 애니아이 오류였다 해도, 애니얼 오류가 나면 가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전개를 풀로 하는데 제가 아마 호우의 결계상 3마리를 소환시켜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뭐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애니아이가 이제 좀 이제 벌이다 보면 이제 애니아이가 이제 오류 아무리 오류가 걸렸다 해도 거기 특수한 눈치 알아서 많이 하거든요. 이제 자동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그게. 옛날에 그런 오류가 많은데, 네, 한번, 어디까지 계속 가나 싶었더니만, 네, 특성화 시키는데, 아마 결계상 있어서 특성을 못 해가지고 아마 그런 오류가, 네, 그냥 오류가 아니라 결계상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라고 믿읍시다. 뭐, 여기는 아이스반도 콤보 잘 썼고. 네, 오늘 그래도 보일 건다 보여줬네요. 얘는 어차피 그냥 집어넣은 것 뿐이고. 네, 지금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입니다.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아, 근데, 살짝 마음에 안 들긴 하다.